모냥, 괜찮아? 어휴, 나 없으면 세수도 못하고 어쩔 뻔했냐. 고마워, 기냥. 정말 너밖에 없다. 그런데 모냥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 중에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때 누가 너를 돌봐주냐? 걱정 마, 기냥. 요즘 별의별 게 다 있는 세상이라고. 혼자 사는 어르신한테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병원에 대신 전화해주는 AI 로봇부터 전기 사용량을 분석해서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해주는 기술까지. 요즘 돌봄이 얼마나 스마트해졌는데. 씨, 스마트하지 않은 나는 없어도 된다는 거구나. 나 갈래. 어? 난 네가 아직 필요하다고. 기냥, 모냥, 경제교실!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 네가 아니면 안 돼. 너 없이 난 안 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엔 배려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나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죠. 전통사회에서 이들을 돌보는 건 주로 가족의 몫이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노인인구 천만 시대. 돌봄이 필요한 고령인구의 급증과 저출산이 맞물리며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케어 이코노미, 돌봄 경제입니다. 국내에서도 돌봄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죠. 시니어타운 건설에 뛰어드는 건설사부터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양각색 아동 돌봄 서비스까지, 가족을 대신해 돌봄을 분담할 기술과 기업, 조직, 커뮤니티 등이 빠르게 성장 중인 대한민국. 돌봄은 이제 국가정책을 논의할 때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경제의 축이 되었죠.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돌봄 정책 가보자고! 첫 만남 이용권을 아시나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 대로 되는 게 없어서. 아이를 출산하면 의료비와 육아용품 등 전에 없던 경제적 부담이 늘게 되죠. 이를 덜어주고자 도입된 첫 만남 이용권. 첫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요. 올해 둘째부터 300만 원으로 금액을 확대. 사용기한도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제 안 어려워. 직접적인 돌봄 공백을 채워줄 교육정책도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도입된 늘봄학교.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제공 중입니다. 늘봄학교에선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무료? 이는 참여 학생 1인당 무려 월 40만 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 정부는 2026년까지 늘봄 학교를 초등 전학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늘봄 학교가 아이들을 늘봄! 덕분에 내 일이 밝다 밝아! 그런데 만약 내가 다쳐서 누워있게 되면 대체 나는 누가 돌봐주지? 걱정 마세요.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기존 중장년층과 함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가족과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힘든 청중장년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돌봄 서비스와 식사 지원, 그리고 심리 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휴! 싱글족도 문제 NO! 그래도 난 시골에 혼자 계신 할머니는 걱정되는걸? 초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 특히 노인 세 가구 중 한 곳 이상이 독거노인으로 밝혀져 이들을 위한 생활돌봄 정책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올해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기존 월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으로 확대! 개인별 건강 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 지원,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체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들도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을 1대1로 배치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체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대부분 가족의 몫이었지. 이번 기회에 발달장애인 돌봄 의무가 가족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거야.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체중증 발달장애인도 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돼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커리어를 돌보는 것이 되고 고령자를 보살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되며 약자를 배려할수록 국가 경제가 튼튼해지는 돌봄의 거대한 선순환! 돌봄 정책을 통해 생성되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참 놀랍죠? 돕고 살수록 이득이네! 역시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안 그래, 기냥아? 우리나라에 스마트하고 촘촘한 돌봄 정책들이 이렇게 많은데? 잘 알아보라고! 기냥아... 난 그래도 네가 돌봐주는 게 제일 좋아. 네가 얼굴도 대신 씻겨주고 밥도 대신 먹여주고 얼마나 편했는... 뭐냥이 너? 아프다는 거 뻥 아니야? 에이, 같이 경제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아. 다음엔 아프지 말고 또 만나.